윤석열 외 4인에 대한 직권남용, 그리고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바쁜 와중에서도 취재하러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많은 1인 미디어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기자회견을 주최하게 된 경위와 참여 단체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이후로 대한민국은 검찰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윤석열 총장 검찰 체제에서 온 국민이 심한 갈등과 분열 속에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된 역사적인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이 한 일가를 인권파괴적 과잉 수사를 진행하고 반면에 자신의 유리한 증언을 한 최성애 그리고 나경원 등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을 또는 직무유기를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직무정지된 윤석열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한 사찰을 자행하는 반헌법적인 직권남용이 있었으므로 이에 우리 공동고발인 단체들은 오늘의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설립된 순수 시민단체이며 또한 민생경제연구소 또한 나경원 등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적폐청산에 앞장서고 있었고 개혁국민운동본부 역시 작년 서초 항쟁의 주최단체로서 오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인권파괴 조국 장관 일가 과잉수사 강력히 규탄한다! 예, 저희가 뭐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최성애는 성역인가? 조국의 반이라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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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사찰이 웬 말이냐? 반헌법적 직권남용 처벌하라! 피고발인 윤석열, 한동훈, 배성범, 송경호, 고영곤 등 5인은 2019년 8월경부터 시작하여 사문서 위조 행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가 주도한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라인입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전 동양대 총장이었던 최성애가 학력위조,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하고 2020년 1월 검찰 인사시까지 최성애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에 대해 자신들이 한 것과 매우 다르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건의 고발 사건 수사를 관장하였고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담당 재판부 등에 대한 사찰 혐의 등으로 2020년 12월 24일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다음은 혐의 내용입니다. 1. 피고발인 5인은 2019년 하반기 온 나라를 뒤흔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의 개인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를 주도한 담당 수사부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의 담당 부장과 그 수사 지휘 라인이며 피고발인 한동훈은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를 피고발인 윤석열과 함께 적극 주도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자녀의 봉사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혐의 따위를 가지고 소위 권력형 비리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 세계 현대사에 유리가 없는 현직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70여 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시행하는 등
먼지털이식 초토화식 수사를 자행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앞장서 추진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적대적인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물론 대다수의 언론기관들을 통해 쏟아진 엄청난 양의 검찰발 보도와 함께 국민들에게 수개월 동안 그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다시피 하여 온 나라가 몸살을 앓게 만들고 대통령의 인사권의 정면으로 도전했던 검찰권 남용의 표본들입니다. 피고발인 오인은 누구보다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절제되게 사용해야 할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등 검사의 직무권한인 검찰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법무부 장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의 한 사람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자녀들, 친동생, 모친 등 일가족 전원을 삼족을 멸하듯 수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세세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검찰개혁의 요체인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임의수사 중심의 수사는 땅에 처박은 채 자녀의 청소년기 일기장까지 압수하는 등 제가 너무 무리한 압수수색 위주의 강세수사를 강행하여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등을 국가 변란을 기도한 계엄령 미수 내란 사건보다 훨씬 더 중대하게 취급하는 등 국가 공권력인 수사력을 국가의 공익보다는 검찰 조직의 안위와 정치적 목적에 낭비되게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봉사 표창장 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여 조국 전 장관 수사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전 동양대 총장 최성해를 학력 위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담당했던 반부패 2부에 배당하여 2020년 1월 검찰 인사가 있을 때까지 고발인 조사는 물론 피고발인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국 전 장관 개인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여 깔아뭉개식으로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켜 피고발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최성회를 비호하고 특혜를 준 것으로 범죄가 의심되는 피고발인을 수사해야 할 검사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고발인들에게 법과 원칙이란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허울 좋은 구실로 보여집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10회가 넘게 자녀대학 입시 및 성적 비리,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사유화 의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피고발인 윤석열이 주도한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과잉수사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약속이 무너졌다면서 연일 공정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윤석열 검찰의 폭주를 적극적으로 비호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과 나경원은 가족끼리도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과거 윤석열 장모가 관련된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였던 나경원 남편 김재호가 윤석열 장모에게 재판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현직 검사의 폭로로 알려진 대로 피고발인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후 나경원에 대한 고발 사건들의 수사를 보류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등 나경원에 대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가로막은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 수사와는 정반대로 나경원에 대한 수사는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있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중대 사건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해야 하는 자신의 직무를 장기간 유기한 바 직무유기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2020년 2월 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취미, 무리하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활용한 혐의로 2020년 11월 24일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는 직권남용 범죄이자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시대착오적 독직 행위입니다. 이에 위처럼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동고발인 2020년 11월 26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참자유청년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마치고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께서 부연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신데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기자님들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많은 유튜버님들 이렇게 애써 큰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지금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님들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간단하게 부연 설명 드리고 고발장 제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모든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국민들도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촛불 시민들과 양식 있는 국민들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런 판단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감정을 실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예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직권을 남용해가면서까지 수사를 하는구나. 대표적으로 조국 전 장관 사건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 직접 나설 필요도 없는 일개 NGO의 부실에게 논란이었던 정의경련대 사건에 대해서 특달같이 마치 국기문란 사건인 것처럼 달려들어서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 자행했습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최근에 탈원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감사원의 지적을 빌미로 자기 측근들이 있는 대전지검에 국민의힘 당이 고의적으로 그쪽으로 고발하게 유도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실제로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사건들은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반면에 또 우리 국민들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놓아 호소하고 증거까지 첨부하여 10번이 넘게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직무유기 범죄로 들어가 있는 나경원 사건, 최성애 사건, 조선일보 방실가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최성애 일당, 나경원 일당, 조선일보 방실가 일당 바로 어떤 이들입니까? 우리나라의 수구 냉전 기득권 세력과 사학 세력, 극우 교회 세력을 대변하고 있고 그들과 연계해서 실제로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윤석열 검찰이 조국 대란을 고의적으로 일으켰을 때 철저히 검찰을 비호하고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준 세력들입니다. 윤석열은 자기가 특수관계 있고 또 자기를 도와준 최성애 일당과 나경원 일당과 조선일보 방실가 일당에 대해서는 10번이 넘는 고발이 들어와도 증거까지 첨부한 고발이 들어와도 교육부가 최성애 삭비리가 맞다라는 자료를 발표했어도 실제로 2019년 9월 16일 나경원 고발 이후에 2019년 9월 26일 최성애 고발 이후에 그리고 그 즈음에서 있었던 조선일보와 방실가의 고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단 한 건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찰 사유가 아니면 무엇이고 감찰을 넘어 직무유기로 엄정히 처벌될 사유인 겁니다.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검사로서의 자격도 없고 더 나아가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아직까지 단 하나도 인정도 사과도 성찰도 반성도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그렇게 수없이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인정도 사과도 성찰도 하지 않는 이는 여성으로는 나경원 씨가 있고 남성으로는 윤석열 씨가 있습니다. 그들이 특수관계로서 서로 조국 대란의 공범이었고 그리고 그 서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서로를 비호해주는 그런 관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경원 씨가 부쩍 갑자기 윤석열을 비호하는 글을 올리는 것만 봐도 그들의 특수관계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저희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수군행정 기득권 세력끼리 검찰 기득권 세력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최성희 일당, 나경원 일당, 조선일보 방 씨 일가의 온갖 비리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아무리 고발해도 검찰이 단 하나도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명백한 책임은 중앙지검장 시절의 윤석열에서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까지 그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법무부의 감찰 사실 너무 늦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때문에 너무 늦어졌고 또 검찰총장에 대한 유만으로 그동안 많은 촛불 시민과 깨시민들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발한 윤석열에 대한 고발건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감찰을 계기로 저희들의 고발을 계기로 윤석열의 온갖 직권남용 행태와 한편으로는 지독한 직무유기 행태가 반드시 엄정한 수사와 법의 심판을 받아서 앞으로 다시는 누가 검찰총장을 한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듯이 수사하는 직권남용도 한편은 자기 측근들과 자기를 비호해주는 이들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수사를 못하게 하는 직무유기도 영원히 근절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고발을 함께 주도해 주신 사세행 김한매 대표님, 개혁국민공부 김희경 시장님 감사합니다. 참자유 청년연대 단체분들은 오늘 개인적 사정을 못 왔는데 앞으로 저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범죄와 직무유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서 반드시 법의 엄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참가해 주신 우리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시작하기 직전에 서울의 소리 백운종 대표님께서 저에게 지금 현재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다.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직무정지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죠.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걸 기화로 현직 검찰들이 지금 현재 그 평검사들 비롯해서 고검장들 등등 조직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에 대해서 저항하고 지금 그 반항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야당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직무정지 중인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을 계속 무리하게 요청하고 있는 등등하여 저희 민주진보진영의 단체들은 긴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대하여서 투쟁할 필요성을 긴급하게 느껴서 반검찰개혁 응징국민행동이라는 가칭 시민연대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앞으로 오늘 많이 와주셨는데 저희가 명칭은 바뀔 수 있는데 주제는 하여튼 저희가 박근혜 퇴진 행동처럼 윤석열 퇴진할 때까지 윤석열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그리고 반검찰개혁적인 조직적인 저항이 검찰에서 뿌리 뽑힐 때까지 저희가 반검찰개혁 응징 국민 행동 연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미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신데 아주 감사하고 저희는 고발장 접수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따로 별개의 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고발장 접수하고 나온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고발장 접수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